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한투자증권의 유동성 공급자, 일명 LP 부서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 ETF의 거래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 매수, 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내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지난 8월 2일 이 부서에서 업무와 무관한 선물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8월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코스피는 하루에만 역대 최대인 8.77% 폭락했고 선물 거래는 큰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선물 거래를 계속했지만 피해는 더 불어났습니다. 이 부서는 초기에 거래 유동성이 커지자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선물 거래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LP들은 유동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기보다는 본연의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손실이 발생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회사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감독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LP 부서가 손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스왑 거래로 등록해 적발이 늦어졌단 겁니다. 선물 거래는 최근까지도 계속됐고 피해 규모는 1,3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신한투자증권은 밝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물 거래로 피해를 본 다른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가 있을 수 있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